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설명회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지석달반 만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가 국방부 주관으로 내일 대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 정부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 반 만에 대체적인 윤곽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참석 대상은 1차 후보지로 선정한 11개 시군으로 공무원과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설명하고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의 내용을, 대구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도 주어지는데 대상 시군은 소음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원 수준과 규모는 얼마나 되며 적정한지에 관심이 큽니다. 소음 피해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경상북도도 공항 이전이 국책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지만 주민 피해 대책만큼은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고도 재난에 따른 규제 피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 등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영천시와 성주군을 최적의 공항 이전 대상지로 꼽아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는 등 지역마다 찬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설명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